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 이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제어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때 자료를 가공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어문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료를, 받아들인 자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실행 흐름의 제어를 위한 문법이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이 제어문,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제어문들만 이제 한번 배워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조건문을 배울 겁니다. 분기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if문과 unless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큰 범주에서 또 다른 거는 이제 반복문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반복문은 for문하고 while문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사실 제어문은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표적인 것네 가지만 우선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if문과 unless문, 그러니까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이제 영어에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if문이라는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죠. 영어 의미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파이썬에서 if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if라고 쓰고 띄고 조건절을 씁니다. 그리고 땡땡을 쓰고 엔터를 치고 탭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요 탭키가 if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이제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는 이제 실행 구문들은 이제 조건 1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건 1이 거짓이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남자라면 뭐 철수를 때린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철수가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때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요 밑에 else if 문이 있습니다. elif라고 써 있는데 else if를 줄여서 쓴 거예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elif. 그래서 만약에 조건 1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에 이제 다른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조건 1이 거짓이고 조건 2가 참일 때요두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lse. 위두 개가 다 아니라면, 모든 경우가 다 아니라면, 네, 요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는 게 바로 이 if문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시를 들어서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철수가 남자라면은 때린다. 뭐 그게 아니라 철수가 여자라면은 뭐 여기다가 뭐라고 하죠? 철수한테 뭐라고 말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경우.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때는, 뭐라고 하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써보자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쓰게 되면은, 이제, 철수란 사람이 성별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문이 이제 제어문인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예를 들어서, 뭐, 땅콩이 두 개면은, 뭐, 땅콩을 버리고 땅콩이 쭉정이면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그 저희들이 써놓은 이제 코드를 보고 읽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될게 이제 unless 문입니다. unless 문, unless 말 영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의 의미예요. 그래서 if 문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less 조건절 1 이렇게 써 있으면은 조건 1이 거짓일 때요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else 그게 아니라면 조건 1이 참일 때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unless 문에는 unless if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에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숫자 2를 대입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희가 num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라는 조건절이죠. 그렇다면
if은이라는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라라는 이제 명령어를 제가 적어놨네요. 그리고 else, 여기서 else는 조건절, 첫 번째 조건절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지 않았을 때, print odd, 이제 false라는, 아, 잠깐만요. odd가 false죠. 그쵸? false를 출력하라. 이런 의미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 if 문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해주는 if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에 요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컴퓨터가 한번 돼서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봅시다. 이라는 num이라는 변수에 2를 넣고, 자, 한번 실행해봐요.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죠?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이게 되고, 0이 0하고 같다라는 이 문장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print even이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을 끝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창에는 even이라는 이 문자만 찍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들이 if 문을 unless 문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unless로 하고, 나머지가 1일 때는 홀수를 출력하고 아닐 때는 짝수를 출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 모든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unless 문을 써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반복문 while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의 의미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영어 의 의미죠. 영어의 의미상. 그쵸. 그래서 while문 어떻게 쓰냐면 while이라고 쓰고 조건절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땡땡을 하고 그 탭키 이제 요 부분 이제 부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while문의 범위인지. 그래서 이제 요 안에는 요 조건이 참일 때 계속 실행돼요. 영원히. 그래서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요 while문은 끝나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num이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저희가 만약에 이 num이라는 변수에 있는 숫자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밑에 문장을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while 문의 범위는 이 탭키가 돼 있는 이 부분까지인 거예요. 네. 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가 while 문의 범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if 문이 있죠. 그래서 if 만약에 num이 만약에 짝수라면, 이라고 써져 있네요. 여기 아까 봤죠? 그래서 num이 만약에 짝수라면, num이라는 변수에 적혀 있는 숫자를 출력해라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짝수면 출력을 하고, 짝수가 아니면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되니까 출력이 안 되겠죠? 네,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num는 num 플러스 1이라고 써져 있네요. 저희가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none의 의미는 대입의 의미였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컴퓨터가 돼서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요. 아까처럼. 자, num이란 변수에 0을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while 문은 만났네요. 자, 0은 100보다 작죠? 그쵸? 그럼 다음 문장 넣,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100보다 작으니까. 자, 실행을 해보자고요. 안에 있는 걸. 자, 0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죠? 그러면은 0을 출력을 하겠네요. 자, 출력을 다 했어요. 한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은 0에다가 1을 더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num이란 변수에 저장을 하니까 이제 num은 0에서 1로 변했네요. 그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1은 100보다 작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1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죠. 그럼 이게 거짓이죠. 그럼 이 밑에 문장 출력을 안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을 1로 더합니다. 그럼 2가 되겠죠? 2를 다시 num에 대입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2로 돌아와서 이제 100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다시 또 짝수면 출력하고 다시 1 더하고 돌아가고 이 짓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num이 101이 될 때까지 계속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만약에 이제 빨리 읽는 사람이면 이걸 딱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아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짝수만 출력하게 돼 있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혹시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코드를 한번 실행해볼게요.
보세요.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출력이 된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포문. 포문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for 뭐뭐뭐, do 뭐뭐뭐. 뭐뭐 동안 뭐뭐를 하라라는 영어 문장 구문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이제 포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를 쓴 다음에 변수를 쓰고 in 범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변수는 무슨 용도냐면,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일단 이 문장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범위 를 적는 데에다가 저희가 배열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열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변수에 넣어가지고 이 안에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키는 방법도 가능해요. 다시 저희가 어떤 범위를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변수에 넣습니다. 변수에 처음에 넣어요. 그 다음에 밑에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범위에 있는 다음 숫자를 변수에 넣고 밑에 문장을 실행하고 다음 숫자를 변수에 넣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이제 포문이에요. 한번 예시를 봐야 이해가 될것 같으니까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이런 문장을 바꿨습니다.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이제 코드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for i in range 10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 밑에 문장에 들여쓰기를 하고 print i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이걸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i에다 0을 넣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돼요. 어이구,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0이 찍혀요. 다시 돌아가요. 다음 숫자인 1을 i에다 넣어요. 그 다음 실행해요. 그럼 1이 출력되겠죠? 다시 올라가요. 다음 숫자인 2를 i에 넣어요. 출력해요. 네,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이 반복문인 거예요. 0부터 9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하나하나 i에 넣어서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포문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range라는 거에서 여기 끝에 있는 숫자를 쓰는데 언제나 컴퓨터는 숫자를 셀때 1부터 안 세고 0부터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0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9가 들어가요. 9가 들어가서 실행이 된다면 끝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ange 10을 쓰면 0부터 9까지를 의미합니다. 1부터 10까지를 하려면 1,11이라고 써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배웠던 배열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numbers in 1, 2, 3, 5, 4라는 배열을 한번 넣고 print numbers를 하면은 1을 넣고 프린트하고 2를 넣고 프린트하고 5를 넣고 프린트하고 4를 넣고 프린트를 해서 1, 2, 5, 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이제 제어문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웬만한 것도 짤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제어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